반도체는 분명히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이 오름 속에서도 안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아요. 얘네들한테도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정이 된 상태 속에서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된다면 인공지능이 가미된 쪽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봇에서 10월 달에 상장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계속 좀 시세 흐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AI 반도체. 사실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만을 잘 나오기만을 막 고대고대 했었어요. 실적이 딱 나왔는데 정말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오전장에 좀 반영이 됐으니까 막 근데 시간으로 막 8% 9% 오르고 막 와 좋아했는데 막상 그날 밤에 이제 미국장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갑자기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엔비디아는 최근에는 약간 좀 차익 물량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좀 조정받고 있고 AI도 약간 좀 힘이 좀 붙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이주식도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를요? 아니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나 뭐 AI 그쪽 반도체? 어차피 예. 저는 반도체는 좋게 봐요. 인공지능도 지금 약간 좀 잽은 걸리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가면 항상 같이 가는 구조.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은 세트라고 보거든요. 한 세트라고 봐요. 세트라고 보고 인공지능은 약간 좀 솔루션 부분인 거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직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그걸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안에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의 선두 주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좀 그동안 좀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또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뭐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칩도 고사양화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파는 그 GPU 그 고성능 칩 같은 경우는 한 개가 5천만 원 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하이닉스에도 뭐 찾아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고 뭐 삼성전자는 AM, ARM 뭐 이쪽 향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뭐 계속 뉴스가 나와요. 뭐 HBM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가 뭐 먼저 개발했는데 뭐 삼성전자가 뭐 300단을 먼저 뭐 양산을 하네 마네 뭐 나중에 뭐 1000단 나오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사양화가 돼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분명히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이 오름 속에서도 안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아요. 오. 왜냐하면 다 전공정이나 공정 재료 쪽들에 있는 것들은 지금 반도체 안 팔리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소외됐었네요. 기억에서. 완전. 그죠? 있었는지도 몰랐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후공정 패키징 쪽이나 뭐 이스베타시 한미반도체 이런 쪽만 보니까 HBM 쪽들이나 이제 기판 쪽들 요 정도까지만 이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방향이 그쪽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저는 반도체도 역시 전공정이나 공정재료 얘네들한테도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재고 조정이 이제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정이 된 상태 속에서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된다면 범용 반도체도 결국은 조금씩 풀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감산을 하니까 수급으로 조절해야 되잖아요. 감산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스마트폰 안 팔리는 게 되게 큰 거였었거든요. 스마트폰 판매도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그다음에 뭐 애플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제품 나오게 되고 뭐 내년에 뭐 패드도 또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IT 가전 뭐 이런 쪽들이 잘 안 팔렸던 부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기조라면은 그들한테도 수혜가 돌아가겠죠. 그럼 뭐 공정 재료나 공정 부품 뭐 이런 쪽들도 다시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너무 올랐고 이쪽은 너무 싸니까 이쪽도 돌아와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는 뉴스가 하나 생긴다라면은 또 거기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건 그런 부분들.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반응했다.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계속 가온 칩수는 꽤 올랐었어요. 아, 네, 변동성이 그쵸. 많이 컸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 가미하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가온 칩수도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뭐 텔레 칩스나 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 햄리스 쪽에 좀 확실히 좀.
그 다음에 뭐 두산 테슬라 뭐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뭐 하나 인수한다 그러면서 빠지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인수할 것 같다고 그러더니 뭐 인수한다 그러니까 또 빠지더라고요. 요새 뉴스 나오면은 바로 셀이에요. 약간 좀 시장 유동성이 약간 타이트하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뉴스 나오면 그냥 바로 네, 던지더라고요. 재료에 그냥 바로 던지는. 네. 네. 저도 진짜 펄어비스 던지는 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게임스컴에서 공개 하드마다 그냥 바로 매도더라고요. 바로 마이너스 20%던데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나오는 게 바로 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나오는 게 그냥 바로, 바로 인공지능 때리고. 급락이고 네이버도 급락이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가 조금 사람들이 써보고 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러더라고. 뭐 날씨 물어봤더니 네이버에서 확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던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그죠? 네. 그럴 걸 왜 물어봐 우리가.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사실 그거는 말로도 다 알려주던데 요새는 그죠? 그거 집에 뭐 있는 인공지능 누구야, 스피커 뭐 누구야, 맞아요. 뭐 이렇게 네. 물어보면서 해도 다 알려주던데. 다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도 대답을 못할 지경이었냐. 뭔데 모르겠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서 막 던지면서 인공지능 빠졌잖아요. 근데 로봇은 또 오늘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뭐 뉴로메카도 뭐 미국에 조리용하는 로봇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얘기 나면서 움직이고 오늘 로봇 뉴로메카 뭐 SBB테크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하고 로봇 기본으로 깔고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뭐 네이버와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계속 좋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놈이 영원히 가진 않는다. 분명히 이쪽이 목이 차면은 다른 쪽, 덜 오른 쪽에서 분명히 답을 찾으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반도체도 뭐랄까 변동성이 너무 커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좀 대장용에 속하잖아요. ISC랑 이오테크닉스 이거 두 개만 보면 요거 고점 매도 저점 매수만 잘하면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본 10%던데요 보니까. 너무 화끈하게 오르고 빠져. 아니 근데 이오테크닉스 분명히 아침에 플러스 만 원 봤는데 조금 아까 보면 마이너스가 있고. ISC 어저께 만 얼마 빠지는 거 봤는데 그 다음 날 만 원만 올라가 있고. 그게 이제 하루에 10몇 퍼센트씩 막 변동이 된다. 그런 엄청나게 변동해요. 고저차가 상당해요. 근데 그 두 종목이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없나? 주식수가 많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원래 이오테크닉스나 ISC가 막 거래량이 예전에 막 많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유통주세 그렇게 많진 않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두 종목만 바라보고 있으면 수익률 꽤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오래 봤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두 개가 그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얘기만 나오고 이제 후공정 얘기만 나오면 한미반도체하고 STI 이거 두 개가 또 변동성이 커요. STI는 이제 하이닉스 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랑 뭐 관계된 그런 얘기만 나오면 급등하게 되게 심하고. 예, 그 다음에 삼성향 중에서는 좀 가온칩스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좀 이렇게 폭이 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돈 들어오고 나갈 때 확실해요. 고점이다 싶은 날은 확실히 고점. 지수가 좀 땡겨야 되겠는데 저점이다 싶은 날은 확실히 끌어올리고 오늘도 좀 한미반도체는 버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장주들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좀 큰 편이라서 반도체도 지금의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좀 돌아가는 현상들. 왜냐면 대덕전자 옛날에 막 혼자 열심히 갔다가 최근에 엄청 죽었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피 심텍은 간 적도 없거든요. 근데 좀 올라가다 내려오더니 이제는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3분기부터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적 이슈가 붙는 것들은 안 빠져요. 펄어비스도 게임스컴에서 그거 발표한 다음에 왜 빠졌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친 것 같기는 한데 공개하자마자 빠진 이유가 저 영상 봤는데 영상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라 하자 출시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려면은 더 늦어진다. 이게 공매도의 원인이라는 거. 수소를 좀 썼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급락을 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면 그때 키움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 상향하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리포트 썼는데 그날 하필 막 폭락을 한 거예요. 되게 민망해. 그러니까요. 네. 그러더니 오늘 또 쓴 거예요. 좋은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내용이. 실적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오늘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참, 저 공매도도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좀 이렇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긴 하지만, 자꾸 뉴스를 막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게 좋으면 좋게 봐줘야 되는데, 그만큼 그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게임주들이 다 박살이 나 있었는데, 펄어비스만 혼자 박살을 안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너도 이제 다른 애들처럼 같이 빠져야 돼. 뭐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이 맞춰야 되니까, 밸류를. 그럼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너무 많이 빠져. 공매도도 진짜 좀 열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에코프로에서 그렇게 한번 당했는데, 다른 데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만회하려고 그러나 봐요. 다른 데서 복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공매도가 뭐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역기능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땐 많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이제 신용 공여도 계속 줄이고, 신용 줬다가 잘못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라더견 사태 났을 때도 많이 당했잖아요. 뭐 증권회사들이 2분기 실적 안 좋은 것들도 뭐 PF도 많이 터지고 기타 등도 많이 터져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쪽 섹터는 금리가 변화되면서 조금씩 안정만 보이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대신에 그 안에서도 순환매는 돌고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고 반도체에서도 그동안 조금 저쪽 소외됐었던 종목들한테도 향후에는 기회가 온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전공정 그쪽에 이제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전공정이나 뭐 부품 쪽들 많이 소외됐었고, 아, 네. 시스템 반도체도 가다가 좀 많이 못 갔어요. 쉬었어요. 그 시스템 반도체도 뭐 분명히 10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뭐 얘기 나오면 좀 더 움직일 수 있고, 요새 좀 뉴스 많이 보셔야 돼요. 뉴스만 나오면 뭐 움직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서 하시면 어떤 섹터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이제 로봇주들 막 들썩 그런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약간 의료용 로봇 뭐 그쪽 그쪽 큐렉소인가 막 그런 기업도 막 잘 가고 하더라고요. 많이 갔죠. 네. 큐렉소. 그러니까 최근에는 헬스케어, 의료용 영상기기, 뭐 의료 로봇 이런 쪽들이 많이 갔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영상 진단 쪽에서 이제 루닛이 선두 주자고 뭐 JLK 막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큐렉소가 또 그다음에 이끌고 지금 중해제약은 그런 쪽 유는 아니지만 여기도 약간 AI 쪽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걸까 이 인공지능이 가미된 쪽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봇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랑 또 반도체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좋고 또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플레 시대하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계속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두산 로봇에서 10월 달에 상장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계속 좀 시세 흐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도 이제 산업용 로봇 하는 데 사람들도 있고 뭐 협동 로봇 하는 데들도 있고 뭐 서비스용 로봇도 있고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좀 역시 좀 공부 역시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좀 상반기 1, 2, 3월 달에 주도했다가 좀 푹 쉬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올라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좀 최근에 좀 시세가 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필수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은 약간 그 뭐지? 기존에 좀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주도주가 쉬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접근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로봇 중에서 약간 소외되고 못 올랐던 그런 애들 쪽에 좀 관심을 가진 게 좋을까요? 로봇은 대장만. 대장. 왜냐하면 그들이 대장인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뉴로메카나 그다음에 SBB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뉴로메카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SPG는 좀 가전이 조금 잘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관절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터랑 감속기 막 그런 거. 네, 감속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가장 좀 나중에 핵심이 될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게 좋겠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로봇은 감속기 쪽에 좀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쪽들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협동 로봇도 좋고 다 로봇은 좋아요. 산업화도 마찬가지예요. 무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다 공장 이제 자동화로 가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UL 로보틱스도 장중에 엄청 급등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긴 했었는데 뭐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영화에서처럼 뭐 사람들을 뭐 지배하고 이러는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단은 네 로봇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인공지능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이제 챗GPT한테 우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업체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이제 막 흡수해가지고서 막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견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챗GPT로 학생들이 다 뭐 레포트도 내고 막 그러니까 그걸 걸러내는 작업도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작가들도 그럼 없어진다고 그러지. 작사가, 작곡가, 그죠?
작가도 없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과 기타 등등이 다 많이 출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나운서도 없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의 아나운서들은 멘트들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모든 자료를 만드는 작업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0년치, 뭐, 현대차의 뭐, 영업이익과 뭐, 뭐, 실적을 비교해봐서 뭐, 어떻게 해줘? 뭐 하면 쫙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앞으로 뭐, 예측까지 다 해주는 것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뭐 아직은 뭐 그게 뭐 그 인공지능 그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크로바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게 B2C냐 B2B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지금의 모든 기업들이 이걸 되게 지향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니다 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얘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Chat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일자리는 더 많이 없어지고 기업들은 더 많이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거 좀 얘기 들었었는데 좀 까먹긴 했는데 아무튼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이크로바엑스에 협업하는 회사가 있는데 8월 31일 날 아마 스펙카펑 상장할까요? 클라우드웍스인가? 그 회사 하는 일을 제가 다 세미나 하면서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유저들한테는 편한 세상이 오지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그거 세미나 들으면서 좀 무섭다 막 이랬는데. 잘 대비해야죠 뭐. 네. 책도 그냥 다 써줄 것 같은데. 그 특히나 소설 막 창작과 관련된 쪽 기가 막히게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렇고 기업에서 뭔가 하는 직원들이 막 데이터도 내야 되고 뭐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손으로 했던 것들도 다 그걸로 다 대체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그걸 다 공급을 하고 그 공급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회사에서는 그걸 이제 활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장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자동차 디자인도 엄청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 왠지? 거는 기본일 것 같아요. 요즘 이미 뭐 약간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는 자동으로 그려주니까. 디자이너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의상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겠네요, 많이 없어질 진짜. 것 같은데.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레트로풍의 무슨 뭐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뭐 치마를 뭐 그려달라든지 뭐 있잖아요. 스타일을 뽑아줘라든지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계속 학습을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이퍼크로바엑스의 그 클라우드웍스가 계속 이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계속 하는 기업인데 계속 공급을 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서 본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물론 그거를 활용해서 일자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택에서 뭐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걸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도 편집도 마찬가지 잡지 편집도 다 해줬죠. 그죠? 큰일 났어요. 여기도 나중에 네네. AI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전에 열심히 해야죠 이제. 그 전에 은퇴하는 게 목표로.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